네, 관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24기 박원중입니다. 왜냐하면 24기 선배님들 잘 모르실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 5월 조차내면은 성균관대 심회의 지각이 얻어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전화해 주신 우리 성교사 주홍합창단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ROTRD의 배봉연 성교사 잠깐 한 인사 하실래요? 네, 저쪽에 잘생긴 성교사님 있습니다. 이 주홍합창단을 코로나 때 만들어서 오늘 특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ROTC 목사회에서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사당 신병교육대 세례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집합 장소는 오전 10시 개화역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열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원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찬 선배님 저한테 소개하지 말고 고사하시는 이미 광고가 다 나가셔서 우리 16기 유영찬 선배님께서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깊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소망교회 아르티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회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우리 16기 엄재석 선배님이신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알기현 2대 회장님을 아셨던 김영덕 장로님이십니다. 4월 18일 날 서울대 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무려 8시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수술이 잘 되셔서 지금 이제 응급실인데 뭐죠? 중환자실이 계신데 아직 소통은 잘 안 됐지만 많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아주 수술 잘 되셨다고 증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기현 간판임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22기 김승택 선배님 둘째 딸 결혼식이 4월 27일 날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는 못 나갔는데요. 우리 김석원 목사님, 목사님은 되시기 4월 23일 공무시에 향기 나는 교회 대회식을 진행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좀 특별히 광고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회장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권순도 감독이라고 젊은 감독 계십니다. 이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영화를 관람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이라고 이승만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시고 그 외에도 한 15편의 다큐를 제작하시는 유명한 그리고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감독님이십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새겨 준비하는 영화 소개를 잠깐 우리 알목회 회장님 노지한 목사님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시간이 가서 간단한 얘기는 우리 권순도 이승만 대통령 영화가 사실 기적의 시작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권순도 감독님 잠깐 앞으로 우리 백승엽 장군님 그 다큐 영화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부.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화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에서 이념과 역사관이 약하면 이념과 역사관이 진한 쪽으로 한쪽으로 저는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내전을 두 번 겪었습니다. 제가 뭐 6.25 세대는 아니지만 제가 78년 말기생인데 저희 세대는 아마 피비린내 혹은 그거는 그냥 문자로 보는 글자로 볼 텐데 저는 피비린내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역사랑 이념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정말 좀 큰일 날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승엽 장군님 영화를 제작하기로 되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 영화에도 백승엽 장군님이 많이 나오십니다. 5월까지 합니다. 이걸 제가 이따가 전단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백 장군님 영화도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천영 기념사업회 회장님 잠깐 우리 역대 회장님 좀 전부 나오셔가지고 우리 영화 제작 선포식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회장님 좀.
역대 회장님 잠깐 이병호 회장님 앞으로 다시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역사 깊은 백승엽 장군 영화를 제작하는 걸 선포를 하니까 프랭크 한번 준비하세요. 회장님들 좀 나오셔가지고 이 진실의 역사가 후세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선엽 장군 다큐영화 제작을 우리 회장님께서 제작 선포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네, 이명희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모든 걸 할 때 기도로 시작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이병호 목사님께서 잠깐 기도하고 선포식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나를 위한 사역 중에 특별히 매우 귀한 주님의 아들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이 귀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옵시고 복잡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정을 찾는 기회가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전적으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우리 백선엽 장군 영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의 그 영웅 서열도 변화되는 그러한 배너 이상의 선교의 명품 영화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제작을 선포합니다. 예. 예. 이제 마침 시간이 됐습니다. 마침 기도와 식사 기도를 김순수 장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